그러면 23은 너무 밝아? 그닥 기대가 되진 않아요. 괜히 산 건가 싶은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행홍행 진홍행입니다. 롬앤에서 새롭게 나온 신상 쿠션을 리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롬앤 배로 된 매트 쿠션이고요. 지성분들을 위한 쿠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성은 아니지만 롬앤을 사랑하는 크리에이터로서 리뷰를 해볼 거예요. 솔직하게 쿠션의 디자인은 롬앤 써있고 하트가 돼 있는데 살짝 롬앤이 디자인에 신경을 안 쓴 느낌? 롬앤의 감성이 살짝 없어진 느낌이었고요. 롬앤 제로 쿠션 23호랑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25호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23호가 있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버린 것 같아요. 다 써가지고. 23호를 저는 들고 왔고요. 25호는 안타깝게도 없더라고요. 롬앤 25호 부탁드려요. 보고 계신다면. 제 피부 타입과 오늘의 스킨케어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25호를 사용하는 피부입니다. 스킨케어는 토너, 로션, 크림으로 스킨케어를 마쳤고요. 그러면 확대할게요. 따라와요. 요즘 날이 너무 더워졌잖아요. 미친 것 같아. 한번 찍으면 요 정도 양이 묻어나는데요. 저는 뚜껑에 한번 덜고 사용할게요. 쿨링감 살짝 있네요. 일단 반쪽만 커버해줄게요. 참 밝다. 아, 너무 밝고 너무 제 얼굴에서 반쪽을 발랐어요. 지금 이쪽이 쿠션을 바른 쪽이고요. 이쪽이 쿠션을 바르지 않은 쪽인데 밝죠? 밝죠? 롬앤 23은 너무 밝아? 제 피부보다 밝아서 지금 이런 잡티 커버가 엄청 잘 되진 않고요. 수염 커버는 이 정도 가려져요. 남은 반쪽도 발라줄게요. 조금 더 당겨. 쿠션의 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있던 롬앤 그 제로 쿠션이랑 똑같아요. 살짝 코 옆에 벌써부터 끼임이 보이거든요? 끼일랑 말랑 하는 게? 여기 퍼프 찍히는 거 보이세요? 아 이거 좀 불안불안한데 쿠션이? 괜히 산 건가 싶은 느낌? 롬앤 배로 된 매트 쿠션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 겹 바른 상태인데요. 진짜 어디 광 나는 거 하나 없이 매트하게 싹 올라갔어요. 얼굴 중앙부에는 한 번 더 커버하면 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양쪽 볼에 있는 잡티들을 한 번만 더 커버해줄게요. 한 번 찍은 양으로 양쪽 볼만 살짝살짝씩 더 커버를 해줄게요. 파우더 처리 없이 아예 메이크업이랑 립만 발랐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살짝 불안한 게 조금 텁텁해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쿠션을 바르고 파우더 처리를 한 번 한 것 같은 피부가 아니라 그냥 나 파우더 쿠션을 발랐어 하는 그런 매트한 느낌이어가지고 파우더 처리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볼에 찍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에는 이 정도가 묻어나요. 간단하게 배로 된 매트 쿠션 첫인상을 알려드릴게요.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요. 파우더리하고 매트한 쿠션이다 보니까 피부에서 살짝 예쁘게 올라가는 느낌이 안 들고 살짝 얼룩덜룩한 느낌이 든다라는 게 저한테는 있었고요. 23호가 조금 밝게 나와서 화사한 23호를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살짝이 퍼프에 찍힘 현상이 있었고요. 밀착력도 그다지 좋았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 결론적으로 발랐을 때 피부 표현이 살짝 텁텁해 보인다는 점? 지속력 테스트를 하고 올 건데요. 저는 지금 그닥 기대가 되진 않아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것 같은 쿠션? 첫인상은 그래요. 과연 좋을까? 지금 시간은 2시 25분이고요. 막간에 노래 추천해드릴게요. 실리의 홈바디라는 노래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따 만나요. 지금 시간은 9시 4분이고요. 대략 6시간 반 정도가 지났어요. 과연 6시간 반이 지난 피부 표현은 어떤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조명을 조금 낮췄어요. 눈 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요철들 엄청 부각된 거 보이세요? 코 옆에 엄청 더럽고요. 턱에 몽글몽글 뭉쳤고 쿠션의 지속력은 괜찮았어요. 지워지거나 하는 거 없이 괜찮았는데 무너짐이 정말 무너짐에서 아 롬앤 내가 이 쿠션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피부가 정말 예쁘지 않게 무너져요. 특히 이쪽 코랑 여기 턱에 몽글몽글 끼이는 게 너무 심했고요. 텁텁한 느낌이 든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근데 그 텁텁함이 시간이 지나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텁텁하게 예쁘지 않게 무너진 걸 볼 수 있고요. 수정 화장 해줄게요. 여러분 보이실까요? 수정 화장을 했을 때도 코 옆 끼임 나아지는 거 없고요. 더 텁텁하게 표현이 돼요.
더 두꺼워지고요. 이렇게 오늘 롬앤 베러댄 매트 쿠션 23호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총평은요. 가볍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았고요. 커버력도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매트 쿠션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쿠션 그대로였어요. 예쁘지 않게 올라갔고 무너짐도 정말 좀 더러웠고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롬앤 쿠션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도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진짜 지성이고 지성 쿠션을 원해하시면은 추천드릴게요. 근데 저는 저랑 피부 비슷하신 분들이나 롬앤 쿠션 새로 나왔어? 한번 사볼까 하는 분들에게는 비추를 드리고 싶은 쿠션이고요. 다크닝도 없었고요. 속건조도 저에겐 없었어요. 제로 쿠션은 제가 너무 잘 썼거든요. 근데 이 베러댄 매트 쿠션은 역시나 첫인상과 똑같이 저는 불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베이스 제품은 케바케니까 여러분들 테스트는 해보시고요.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살짝 아쉬운 리뷰였지만 그래도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